힐링, 웰빙, 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요. 어렸을 적 허약한 체질 때문에, 아니죠. 허약한 체질 덕분에 약초를 공부를 해서 지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고근산 오름자락. 이곳에서 10여 년간 약초 정원을 가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와, 주변이 온통 푸릇푸릇합니다. 여기 예.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 약초 공부를 많이 하려고 네. 예, 약초를 온갖 약초를 많이 심어놨어요. 유실수하고 예, 그런 제품들. 또 효소 만들려고 하니까 또 뭐 유실수나 약초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게 지금 자연보호 때문에 산에서 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정원에 다 옮겨놨죠. 직접 기르시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이 약초라는 게요. 네. 아니 어디까지가 약초고 네. 어디까지가 일반품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찮은 풀 한 포기도 다 약초가 될 수 있죠. 네. 우리 건강을 이제 시켜주는 게 약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풀 한 포기도 이제 뭐 우리 건강 때문에 먹는다 하면 그게 또 약초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딱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드넓은 오름 정원에는 온갖 약초와 꽃, 나무들이 자랍니다. 네, 이게 작약이에요. 아, 작약이에요? 네. 네. 이게 실황이고 꽃피에서 졌죠. 네. 네. 이 앞에도 뭐 다른 종 같은데 보니까. 양하. 양하. 아, 위에 것만 뽑아서 예, 된장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요것째로요? 예, 그렇죠. 오. 이게 나물이에요. 그렇구나. 어우, 또 재밌네요, 또 보니까. 아니, 계속 있어요, 보니까. 이건 또 뭡니까? 예, 이건 이제 홍매실입니다. 아, 매실? 예, 매실. 네. 여기는 뭔가요, 보통에? 이거는 마가목이고요. 이제 열매가 왔을 거예요. 이제 술도 담고. 또 이 가지를 다려 먹으면 관절이랑 예, 그런 데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바닷가에 서식하는 갯광아를 제가 씨앗을 발화시켜서 네. 키워놓은 거거든요. 되게 이쁜데요? 네, 이쁘죠. 네. 예, 이게 이 그 당귀 같은 거, 또 이런 갯기름나물 방풍이라는 게 이렇게 이 산형으로 꽃을 펴서 이런 걸 뿌리로 이제 약재로 쓰죠. 이게 지금 꽃이 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제 피기 시작하죠. 향이 나긴 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비파나무. 네. 예, 이게 살을 빼준다 해요, 뱃살. 요즘 현대인들이 뱃살이 많이 껴있죠. 예, 이거를 차로 이제 아니면 보리차로 끓여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요. 정원 한쪽엔 수많은 장독대들이 즐비한데요. 대표님, 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항아리를 많이 갖고 계세요? 아, 제가 효소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대통령소를 잘라서 많이 담아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항아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찬찬히 여기 땅을 파서 묻을 겁니다. 묻어놓고 담으려고요. 효소를 만드신다고요? 예, 예. 자, 대표님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예.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아, 이건 어성초라고 합니다, 약초. 네. 예. 어성초. 예, 근데 이제 고기에 비린내 냄새가 난다 해서 이름이 어성초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 그래서 저희 자식들도 많이 먹이려고 노력은 해요. 대나무를 이용해서 효소도 담습니다. 이게 보면 한 마디를 잘랐죠. 입구가 없어요. 네, 다 막혀 있는데요. 예. 이거를 항아리에다 놓고 돌로 누른 다음 효소를 부으면 이게 침투가 돼요. 이게 30년 특허를 받아놨어요, 제가. 네. 그럼 그 뭐 특허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단순하게 이 대나무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렇죠. 뭐 여기서 소금을 구우면 죽염이 생산되듯이 네. 이 대나무 성분 좋은 성분이 함축 더 함축이 되게 되니까 영양 성분이나 유용 미생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대나무통 효소를 만들려면 먼저 약초로 효소를 만들어 발효시키고 대나무통을 넣은 항아리에 부어줍니다. 이후 항아리에서 대나무통과 효소는 오랜 숙성기간을 거치면서 약성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영수 씨가 만든 산야초 효소만도 무려 600여 가지. 오직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 약초를 공부하고 효소를 만들어 왔다는데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3대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발효 효소액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영롱합니다. 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진해서 네. 진짜 오히려 약간 좀 그 매실주 마시는 느낌. 네. 네. 발효된 맛이에요. 네. 발효되면 다 이런 맛이 나요. 윤영수 씨의 또 다른 보물, 오름자락에서 직접 채취한 꿀입니다. 대표님, 약초만 기르신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뭡니까? 이건 벌집꿀이라 하는데요. 네. 제가 본업이 양봉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 양봉 42년째예요. 아.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는 뭐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산 속에 들어간 게 양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봉으로 지금까지 이제 업을 이루고 있죠. 이 양봉이 좀 어떤 매력이 좀 있나 봅니다. 있죠. 얼마나 요즘 뭐 개나 고양이들 많이 기르시잖아요. 저한테는 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벌들이 노는 걸 보면요 하루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네. 그 벌들이 생활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럼 이곳에는 주로 어떤 꽃들의 꿀들이 있는 여기에는 건가요? 이제 이런 벌집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직접 생산한 거예요. 한 7년 전에. 네. 이제 그 외로는 이런 거는 이제 종랑꿀이고 예, 이런 거는 요즘 굉장히 원래 이 핫한 꿀이에요. 메밀꿀. 이게 제주도에서만 나거든요. 근데 향이 엄청 좋아요. 옛날 뭐 2, 30년 전에 먹었던 꿀맛이 그대로 나요. 이 메밀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고 평생 자연을 벗삼아 살아온 윤영수 씨. 산야초와 꽃, 나무들로 무성한 고근산자락의 약초 정원. 이곳에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